오늘은 레위기 23장 되겠습니다. 23장 25절 26절입니다.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읽었는데 동일한 내용이 민수기 29장 7절로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곱 절기 중에서 여섯 번째인 이 대속죄일, 이게 읽을 때 대속죄일이 아니라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민족적인 죄가 이 대속죄일을 기점으로 해서 1년 동안 속죄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걸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키푸르라는 말이 여기에서 영어의 이제 카바, 덮다, 그러니까 죄가 그 가리워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원래 이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16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뭐 여기 16장 내용인데, 레위기 16장에 그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그런 규례가 이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위치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에 속하는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그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각자 나중에 레위기 16장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날짜는 일곱째 달 이 열흘, 그러니까 7월 10일에 이 대속죄일이 되게 됩니다. 이날에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가? 물론 여기 레위기 23장에도 있었지만은 레위기 16장에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그 규례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냥 속죄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것이 그 속죄는 또 각 그 제사를 통해서 속죄가 되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에 대한 그런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 큰 속죄일, 이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먼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레위기 16장 27절 전반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송회를 열어라 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송회라는 말은 거룩한 이 모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영적 갱신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전에 이렇게 밑에 보면은 지금도 이 7월 그 10일 속죄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전에 이 무너진 성전 그 서쪽 벽에 이 모여서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영적 갱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이 속죄일이 일어나기 그 전에 7월 1일이 이제 나팔절이었죠.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 정신을 집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분에 가면은 아침 6시 되면은 이제 나팔이 울리면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즉시로 운동장에 모여라 라고 하는 그런 이 신호가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게 이제 그 쇼파르라고 하는 이제 양각 나팔인데, 이게 그 불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 트럼펫을 불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그 보통 기술로는 안 나더라고요.
안나요. 나중에 혹시 한번 불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입술을 이렇게 떨면서 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리가, 그리고 좀 이제 싸구려인 것 같은데, 네. 네. 좀 이제 이렇게 긴 거는 좀 비싸더라고요. 그건 아주 깊고 이제 큰 소리가 나는데,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도록 이 신호를 내자면은 상당히 큰 소리가 이렇게 나야 되는데,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쇼파르 소리에 이제 백성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제 하실지 기대하면서 이 모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에서 이제 아침 6시에 기상나팔이 울릴 때, 나는 그 소리와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서 뭐라 그러죠? 내무반은 이제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제 아침에 기상나팔이 울리면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5분 내로 아마 집합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죄일에 중요한 그런 시작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정기적인 그런 집회에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뭐 몇 번 이렇게 집회에 나가봤다니만은 뭐 별로 유익도 없고, 그래서 나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집에서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된 그런 집회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송회를 모이는 것,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런 마음으로 이 거룩한 모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에는 누구든지 아무 일을 하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기록게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기록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여기 16장이죠. 여기는 이제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는 여기 16장 30절 31절에 보면은 그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기록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기 보면은 이날에 누구든지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본토인이든지 또는 이제 거류 외국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든지 누구나 할 것,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무서운 경고가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겠다. 너무나 무서운 경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누구든지 한 사람도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라.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라는 이런 엄숙한 경고는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의롭게 되려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행위를 멈추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가 되는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뒤에 보게 되겠지만은 이 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가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제사의 그런 그 공로를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하니까 이 속죄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7월 1일이 그 민간적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그 절기였죠. 그러니까 새해를 맞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이 이제 그들이 한 해 동안 지은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이제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큰 이 죄인가라는 것을 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3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등한히 여긴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그 받을 복음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렇게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날 특별히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룩한 모임을 갖고 이제 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수송아지, 순양, 그리고 1년 된 순양 일곱을 이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룩하게 모여서 이 영적 갱신은 이 피흘림의 제사를 통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그 불을 불로 이 번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민수기 29장에도 이 동일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갱신이 이러한 피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얻어졌던 것을 보게 되면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 소재를 이 고운 가루로 소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그 제사를 주관하는 이 대제사장이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속죄제를 드릴 때 먼저 이 대제사장인 이 아론과 그 권속을 위해서 이 숫송아지로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 전체를 위해서 그 여호와와 이 아사셀을 위한 이 두 마리 염소를 드리게 됩니다. 사람 대제사장인 이 아론도 하나님 앞에서 역시나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이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 보면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그 구약의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이 숫송아지를 이 속죄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구약의 그 대제사장들은 이 죄가 있는 역시나 사람
똑같은 사람으로 죄가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자기도 연약에 휩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람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 거룩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제사장은 이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전체를 위해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물은 이제 염소 두 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염소 두 마리는 하나는 이제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이 아사셀을 위한 것입니다. 이 아사셀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뒤에 설명하겠는데 여기 염소 이제 두 마리를 택해서 어느 것을 여호와를 위해 드리고 어느 것을 이제 아사셀을 위해 드릴 것인지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 여기다가 이제 뿔에다가 이 그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하게 되죠. 묶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두 마리의 그 염소를 택해서 이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것,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이제 선택된 그 염소는 이제 그 잡아서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사셀을 위해서 택한 그 택해진 염소는 이제 그 아사셀 염소에다가 이제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이제 짊어지고 광야 이 무인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재미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여호와를 위해서 선택된 그 염소는 이제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을 위해서 선택된 염소는 이제 이 문이 이제 동문이죠. 동쪽의 문이죠. 동쪽에 문이 있는 그 문을 통해서 이제 광야 멀리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어떤 쪽으로 가게 되는가 하니까 동쪽에서부터 멀리 반대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은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말씀을 뭐 남쪽이 북쪽에서 먼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서쪽이 동쪽에서 먼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은 바로 아사셀 염소가 동쪽 문에서부터 멀리 광야 무인지경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광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사셀 염소처럼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 무인지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사셀이라는 이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해석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 아사셀이라는 이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지금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풀이하는 중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이제 그 에즈라는 말이 염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진다라는 말과 합쳐서 이 아사셀이 이
그 아사셀 염소의 역할 그대로 이 사라진 염소를 뜻한다. 여기에서 이제 영어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바로 아사셀은 우리 죄를 지고 광야 무인 지경으로 사라진 염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는 이그 영어가 스케이프고트죠. 고트라는 말이 이제 염소인데, 그래서 이스케이프가 도망치다 사라지다 해서 이 고트 염소와 합쳐져서 스케이프고트, 이것이 이제 아사셀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또이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광야 사람들이 이제 보이지도 않는 광야 무인지경으로 이제 보내면은 이제 이 염소가 길을 잘 모른다고 그래. 그런데 이제 이 아사셀 염소를 또 선택된 그 염소 중에서 그래도 길눈이 조금 밝은 그 염소가 있나 봐요. 그러면 이제 광야 무인지경을 보냈는데 간혹 가다 이게 길을 찾아온대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 무인지경으로 가서 죽어야 되는데 돌아오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그 아사셀 염소를 이제 이렇게 보낸 사람이 어떻게 저 염소가 돌아오는가 안 돌아오는지를 봐갖고 혹시라도 돌아오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 절벽에서 확 밀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는 그 뜻에 그 절벽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 무인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그 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이두 마리의 염소가 선택되게 되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와 또 여호와를 위한 이그 염소에 대해서 이 CH 매킨토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니까 한 염소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전히 유지된다. 이 여호와를 위해서 선택된 이 염소는 이제 그 제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해서 속죄소의 피가 뿌려져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유지되고 또 아사셀을 위해서 선택된 이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광야 무인지경으로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제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16장에 이 속죄일 규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규례가 나와 있죠. 이 16장에 보면은 이제 그 대제사장이 속죄일 규례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세한 규례를 나오고 있는데 이 제사를 이제 집행하는 이 대제사장은 이제 속죄일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제 머릿속에다가 몇 번씩이나 이렇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리고 또 나와서 뭘 해야 될지 이러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숙지하고 머릿속으로 아주 그 뒤바뀌면 이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을 숙지해야 되었습니다. 16장에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이 대제사장이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애봇을 벗고 이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과 권속을 위해서 이 숫송아지를 잡아서 속죄하고 피를 준비합니다. 그다음에 향을 갖고 들어가서 이 향년으로 속죄소를 가려야 했습니다.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그 이제 빛으로 함께 임재하시겠죠. 그런데 그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그 맨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죽음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향연을 피워서 그 희미하게 이렇게 해야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게 됩니다. 백성을 위한 이제 숫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갖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앞에 또 7번 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번제단으로 나와서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해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번제단 위에 일곱 번 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은 산염소, 이 아사셀 염소는 이제 살아서, 일단은 살려서 보내죠. 이 아사셀 염소 머리에 이제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이제 전가시켜서 미리 정한 사람을 시켜서 광야로 끌고 가서 이제 무인지경에 놓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대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가서 이 심마포 옷을 벗어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은 다음에 이 자기 옷, 이 옷을 다시 입고 자신과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림으로써 이러한 절차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런 순서를 대제사장은 순서가 뒤바뀐다든가 또는 어떤 그 항목이 빠지든가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이제 이 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이 속죄일 그대를 위해서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향년을 피워서 속죄소를 가려야 했습니다. 여기가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 뚜껑이 이제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 위에는 이제 그 두 천사가 이 밑을 내려다 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소 위 여기가 되겠죠. 이제 그 언약궤 위에 뚜껑 요 위에다가 그 제물에 이 피를 바름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제 용서가 되는 그런 면을 보게 됩니다. 16장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은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다. 여기 보면은 이제 향로를 취해서 요와 앞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러니까 다른 불을 취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번제단에서 취한 그 불로 향로를 피워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제 속죄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에 일곱 번 뿌리게 됩니다. 여섯 번 뿌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속죄일의 규례를 어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요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요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요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이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취한 그 불을 통해서 그 향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취했다가 이렇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족적으로 죄가 속죄가 되는 이러한 그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것을 취했을 때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이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이 엄중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속죄일 규례에 대한 이 내용을 보게 될때그 속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아론은 그의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속죄일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참으로 놀란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그가 뭐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여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러한 그 제사를 의뢰하게 될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속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범한 모든 죄를, 그러니까 그 죄 중에서 아,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이러한 죄는 이거는 너무나 어떤 면에서 부끄럽고 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가 참 힘들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지 않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에다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모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그런 죄를 이제 자백한 그런 죄에 대해서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불의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모든 불의에서 어떠한 불의도 이 하나님께서 이 깨끗하게 하시지 못할 그런 어떠한 죄도 우리의 죄도 없으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런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용서받고 이 용서받은 그런 그 기쁨 가운데 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이 속죄일에 행하는 이 일을 하는 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킬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신중하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하나님의 그 속죄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속죄일에 다른 어떠한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시하신 그 공로를 받아들여야지만이 되듯이 우리에게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게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레위기 14장에도 보면은 이 그 문둥병 걸린 자에 대한 그런 규례를 보게 될 때에도 이 두 마리의 참새를 통해서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살려주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림자를 보듯이 여기에 속죄일 규례에도 이 두 마리의 염소,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해서 선택된 그 염소는 이제 죽여서 그 피를 그 제사드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 이 아사셀을 위해서 선택된 염소는 이제 일단은 살려서 보내는 이 광야로 보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예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유일한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라는 이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드리고 남은 동물의 가죽과 고기와 이 똥을 이 밖으로 내다가 불사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 속죄일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압니다. 역시 안 불러지네요. 어떤 데는 이게 불려지던데. 그 다음에 이제 한편 이 아사셀 염소는 이 광야 무인 지경으로 가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죄를 이제 그 아사셀 염소에게 이제 안수해서 이 전가시켰기 때문에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점을 지고 이 광야 이 무인 지경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느 누구도 송사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서 이 아사셀염소가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함을 받은 근거는 무엇인가? 이 레위기 16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은 근것은 이 내 자기들의 생각에 이 죄가 속죄가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마리의 염소 중에서 이제 요아를 위해서 선택된 그 염소의 그 피가 이 속죄의 피가 이 단에 뿌려진 것이 바로 속죄를 받은 이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그 진짜로 그들의 죄가 사해졌는가 그것이 근거가 아니라 이제 그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제 안수하고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이 선언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가 되었는가 실감이 가는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산 염소가 이 무인지경으로 이제 놓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이제 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서 전가시켰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냥 이 염소가 가지만은 이 염소의 그 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제 그 지고 가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죄가 이 정말 사해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구속함, 곧 죄사함을 받은 이 근거는 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너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근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는가 그 실감은 어떻게 갖는가 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상처를 지니신 채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또 우리도 우리의 위치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속죄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그 어떤 그 두 사람이 이제 군대에 가게 되었어요. 이제 한 사람은 군대에 가기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가 이제 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이제 군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확신이 없는 채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인 그런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두 사람이 그 터널 양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부스럭거리면은 이제 그날 하룻밤 정한 그 암호를 이제 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은 하늘 구름이 암호이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하늘 하면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구름 이렇게 대답해야지 아 저 사람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서로 그 같은 편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이제 그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간 그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제 감사했는데 보초를 서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이제
하늘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해야 하니까 구름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무심코 나온다는 말이 하늘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 그 자리에서 총을 쏘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이제 금방 이제 하늘 구름이라고 수정을 해서 죽음을 면했는데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 말한 그 말이 터널을 통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울려 퍼졌다고. 터널이 터널이 되니까 터널이 이렇게 하면 이제 왕왕왕왕 울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이렇게 하니까 반대쪽으로 예수님의 피피피피 하면서 반대쪽으로 이제 그 전달이 되었는데 그 반대쪽에 군대 가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채로 군대에 갔는데 그 사람은 그 보초를 서면서 이 정말 영생을 얻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일까 그걸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터널 안에서 예수님의 피라는 말이 그것도 왕왕왕 울리면서 울렸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은 음성이죠.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그런 놀라운 이 간증이 꾸며낸 얘기 같지만은 이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그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쓰신 그 놀라운 그 구원에 관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3장 이 5절로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나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나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나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거의 700년 전쯤에 이렇게 기록이 예언이 되었던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그 레위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거의 주님께서 오시기 1500년 전에 이러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런 놀라운 그림자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이 하나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속죄일에 대한 그 규례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에 또한 이 절기의 그런 모형들의 실제가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나의 이 모든 이제 죄값이 죄에 대한 그런 것이 청산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전체의 죄를 이제 속죄하는 제사지. 1년에 그 한 번씩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1년 동안 지은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그런 모든 불의와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언적으로 보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계시록에서 기록된 이런 그 7년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음에 내어 주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회개하면서 바로 그들이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가 곧 예수님인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면서 재림하시는 그런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때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죄가 민족적으로 용서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덕을 짜기 하다 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택한 선민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엄청난 죄를 이제 저질렀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이제 그들도 메시아로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그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런 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그들의 모든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함을 받고 이 새로운 그런 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 처음 부분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를 위한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은 하나님의 그 마땅한 그 보응이 어떠할 것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이 참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것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지 교훈받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